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 주호재입니다. 물 좀 줘요. 그 이제 이적 선배님 노래인데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앨범에 수록된 물이라는 노래고 이 곡을 이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각인시켜 주신 분으로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고 인사 한 번만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승윤입니다. 네. 그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제가 한 인사 혹시 보셨어요? 방금요. 네. 네.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시렵니까,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친밀감이 이상하게 남다르네요. 아, 그래요? 뭔가 이런 아 네. 쉐이프 침착맨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네. 침하하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꺽다리는 꺽꺽하고 웃지라는 자치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 별명이 뼈거든요. 아.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뼈해장국을 보면 우제해장국이라고 부르고 저한테 뼈하라고 하시고 뼈 들어가는 게 뭐 있지? 예를 들어 갈비 우제 네. 뭐 막 이런 거 다 얘기해요. 저한테 뼈를 우제로 치환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오늘 뼈 특집입니다. 아니 시작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이 정도로 아무것도 없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는 거. 그 저희는 특별한 게 있다면 아마 오늘 음악 얘기는 거의 안 할 거예요. 아, 뭘 물어보죠? 이승윤에 대해서 묻죠. 얼마나 먹어요 평소에? 평소에요? 네. 저는 한 끼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이게 많이라는 기준이 나도 어디 가서 눈 돈다 그래요. 미친놈처럼 먹는다 그러거든요. 버거킹 1인분 다 먹을 수 있어요? 라지 세트? 네. 그거 못 드세요? 먹죠. 아, 저는 인증까지 했는데. 아, 인증을 해야 되는 정도로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너무 하니까 제가 인증을 심지어 나 그거 찍어 올렸는데 중간중간 잘렸다고 먹뱃 논란이 있어요. 아니, 버거킹 세트 하나 먹었다. 갈비찜 뭐 5인분 시켜놓고 먹은 것도 아니고 그거 갖고 먹뱃 논란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아무튼 버거킹 그럼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어요? 뭐 많이 먹으라 그러면 3개? 근데 그렇게 막 즐겁게 그렇게 많이 먹진 않고요. 한 2개? 그러면은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저요? 나랑 뭐 내가 왜 이렇게 친밀감을 느껴야 되지? 엄청 말랐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네. 그 싱어게인 하면서 말라지고 그 이후로 다시 안 찌고 있어요. 혹시 그러면은 역류성 식도염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왜요? 아, 손 차네. 아, 네. 수족냉증 있죠? 네, 맞아요. 발 차고. 네, 맞아요. 이불 안에 발 안 넣으면 못 자고. 저 수면 양말 넣어요. 수면 양말? 네. 근데 난 수면 양말도 못 신어요. 왜요? 수면 양말 신으면은 더워서 나는 땀 말고 습기로 나는 땀이 있어요. 네. 그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제 전기장판 틀고 나를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끝에를 살짝 말아. 거기에 발가락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아. 저는 수면 양말을 신고 이불을 안 덮어요. 그러면 그 축축함이 좀 사라져요. 아~ 이불만 덮으면 춥고 나랑 똑같은 거네 결국? 아, 그렇죠. 한겹 하고 그렇죠. 있는 거네? 그렇죠. 속이 차죠? 저 병원 왔어요? 맥반 잠도 잘 못 자고요 제가. 잠 누우면은 보통 기본 1시간 2시간 핸드폰을 안 봐도 아,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혹시나 새벽이나 아침 일찍 일이 있다 그럼 거의 안 자고 아, 나가죠. 아 미치죠 그럼. 거의 안 자고 네, 나가죠. 그렇죠 그렇죠. 거울이네 아예. 우리가 사실 초대석을 하면 뭘 좀 대접을 해요. 오늘 특집에 걸맞는 음식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승윤찜입니다. 나 MC님이 왜 탁자에 네. 앉아 계신 거예요? 평소에 이런 음식 좋아해요? 좀 빨간 양념. 빨간 거 잘 안 먹습니다. 아 이것도 나랑 비슷하네. 네. 이유가? 탈이 나가지고. 뭐지? 아이스크림 잘 안 먹죠? 네 맞아요. 혹시 유당불내증도 있어요? 그거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척하면서 살고 우유 먹으면 약간 탈 나고 네, 근데 아, 있는 거라면 라떼를 좋아해서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살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척하고 몇 년 살았거든요. 네. 난 아메리카노는 내가 이 세계가 먹으면 먹었지 지금 이 지구에서는 나는 먹을 게 아니다. 아. 나는 항상 가면 카페 모카 주세요 휘핑크림 얹어서요. 근데 항상 먹고 나면 탈이 나길래 내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 카페 모카 때문이 아니라 아까 먹은 매운 음식 때문이겠지. 나 모르는 척을 하다가 3년 전쯤에 내가 아 여기까지 얘기하기 좀 그런데 뭐 음식 보지 마요 잠깐. 잦은 복통과 잦은 어떤 그런 자리들. 저도 이제 좀 직면해야 될 때가 오긴 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르신 편은 아닌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본 사람들이 놀란다니까요. 아... 버섯? 버섯? 버섯?
참는다 진짜. 근데 겨울만 아니었으면 벗었다. 내가 여기가 패션 채널이거든요. 베이스가 패션 채널이에요. 아. 그래서 겨울에는 이런 룩으로 제안을 드립니다라고 제가 항상 입고 있는 거. 그 보세요, 그 코듀로이 팬츠에. 트렌디하잖아요. 아도에로와 컨버스의 콜라보레이션 슈즈를 어디 가서 보겠어요? 여기서 보는 거야. 옷 좋아요? 완전 관심 없어요. 저는 1년 내내 한 5벌로 돌려 막습니다. 이게 패션이에요. 여기저기 손 벌려가지고 뭐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한다? 그게 패션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에? 정해놓고, 그죠? 뼈 하나 가져왔어요. 승민이 하나 가져가세요. 저 승민이 가져가면 우재 가져갈게요. 야, 이건 내가 아닌데? 어, 패딩 입었네. 어, 패딩 좀 벗겨갈게요, 네. 패딩. 야, 이 패딩이 양념 패딩. 봤죠? 코너에 있는 거. 구성과 목차가 있어요, 우리는. 아. 지금까지 뭐 인사와 어떤 대접이었다면 아.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아. 네. 그러세요? 그럼 MC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들어주는 사람, 뉴스. 아, 들어주는, 아. 제가 뼈 때리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 본인 인생에 뼈를 때렸던 영화가 있다면. 아, 뼈를 때렸던. 소위 말하는 인생 영화죠, 인생 네, 영화. 네. 이렇게 뭔가 이 영화 말하라고 하면 항상 떠오르는 영화가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라고.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감독. 그 감독이 그 감독 아니에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영화 광희민, 전 모델계의 이동진이에요. 근데 뭐 얘기하는 거 다 알 텐데 네. 거장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많은 감독일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네. 그 송강호님이랑 브로커. 아, 브로커. 네. 그 감독. 굉장히 친숙한 분이죠. 저는 그분 작품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안 봤어요. 지금 왜 좋아요, 그 영화가? 내용이 뭐냐면은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형제가 둘이 있는데 따로 살아요. 그 모래를 끌어내면서 아 내가 이 화산을 폭발해서 타는데 아 그럼 이기적인 성장이구나 하고 이제 형제를 끌어내면서 성장이 거죠. 그 당시 저한테 또 우재 때려가지고 아 승민 때렸어요? 이거는 보면은 되게 뭔가 감명 깊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너무 실감나게 설명을 해줘서 저는 안 보겠습니다. 지금 맞아 저도 나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89년생 네. 사실 처음에 그 프로그램 나와서 이제 이무진 씨랑 사실 크게 차이 안 나는 줄 알았어요. 동안 얘기 지금도 많이 들으시죠? 네, 한번씩 네. 듣습니다. 왜인 것 같아요? 화장을 진짜 많이 해요. 집에 가면 아 그럼 갑자기 35살로 돌아와요. 아 이렇게 동안 아 근데 저도 이제 방송 활동을 제가 한 10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안이 된 왜 저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아 뭐예요 이거. 성형학적으로 저는 접근을 해봤어요. 내가 왜 동안처럼 보일까. 내가 약간 짧아. 그러니까 뭐 코도 좀 짧고. 어 저도요. 긴데? 그래요? 아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동안의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승민 씨는 왜일까? 이걸 또 그렇게 성형학적인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나는 알 것 같아요. 왜 네. 동안이라고 생각하는지 네.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 승윤 씨 캐릭터로 봤잖아요. 약간 어린애 같은 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는 짓이 그죠 애새끼 같은 애새끼 같은 게 있다. 아 이게 나쁜 뜻이 아니고 아직 뭔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중후함이 없는 느낌? 그러면은 동안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물론 뭐 승윤 씨처럼 못하겠지만 그냥 애새끼처럼 굴면 그러니까 얼추 그래도 그죠? 근데 은근히 선을 지키는 애새끼입니다. 여기 아, 중요해. 그러니까 승윤 씨는 되게 잘하는 애새끼인데 여기 중요해. 저를 함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게 안 되지. 걔네들 볼 때마다 내가 얘들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외적으로나 이런 걸로 동안이 뭐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굳이 동안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아니 싫은데 근데 이렇게 애새끼처럼 아 그거는 그냥 진상이죠. 그러면 동안처럼 보이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지. 동안이라는 게 얼굴 생김새나 피부나 이런 걸로만 노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아. 가끔씩 진짜로 화장실 가서 이제 소변 보려고 바지를 내렸는데 기저귀가 있다든지 그건 동안이라기보다는 약간 물론 잔뇨가 많다? 뭐 요실금이 있다? 뭐 이런 거는 나이가 좀 더 들어볼 수 있는데 동안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바지를 까고 다녀라 막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슬쩍 숙여왔는데 기저귀 살짝 보여? 그럼 저 사람 진짜 동안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살이 관리를 진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저처럼 이제 막 뭔가를 해도 안 찌는 거예요? 홈트를 11살 때부터 해서요. 홈트를? 네 원펀맨이네? 아니 근데 막 이제 진짜 헬스매니아처럼
그럼 이렇게 그런 거 못하고 아니 원펀맨도 팔굽혀펴기랑 이거 거, 예. 이거랑 딱. 달리기만 했는데 원펀맨 됐어요.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난 내가 마른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어때요? 본인이 마른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네, 말랐다 생각 잠깐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싫어! 아! 동안이다 싫어! 동안이다 아! 아니! 안 할 건데 거의 98년생으로 그래요 지금 몸이 가볍다? 근데 무거워 본 적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막 날뛰는 편인데 아 그렇죠 좀 무거워지면 네.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그걸 늘 스팀백 맞은 것처럼 알죠? 마린이 스팀백 맞잖아요. 그것처럼 가볍게 힘을 안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좀 살이 있고 무게가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 때 어깨가 나오는 게 다 보이거든요. 네. 느리니까. 근데 우리들은 이게 어깨 하는데 맞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라서 안 좋은 거 생각났어요. 추위 많이 타시지 않으세요? 죽죠. 그죠. 학창 시절에 애매하게 추워지는 시점 있잖아요. 이제 창가에 덩치 큰 친구가 앉으면 그 친구가 항상 문을 열어요. 아 덥다고. 근데 모의고사 보거나 이럴 때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혹시 말을 못한 이유가 시험 중이어서요? 아니면 이게 안 돼서? 아 저는 완전.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쉽게 본다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당했을 때 그 따가움을 알아야 돼. 그 치욕감. 어. 근데 따갑거든. 괜찮은데 아티스트로서 좀 대화를. 아니 음악 얘기 안 할 건데. 나도 안 할 건데. 밥 먹을 건데. 더 어려진다 이제. 이제 10대 됐고 나 20대 됐다. 음악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제? 앨범? 네. 저는 앨범을 듣거든요. 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누군가가 신보를 내면 그 앨범 전체를 어쨌든 구상하고 만든 거를 알기 때문에 앨범 전체를 듣는데 그거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가 있어요? 관통하는 주제는 공허함에 대한 결론입니다. 약간 골다공증 같은 느낌이네. 몇 곡 수록돼 있는 거예요? 12곡. 와 완전 정규네요. 네 맞습니다. 타이틀곡이? 타이틀곡은 꿈에 거쳐라는 곡이고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은 예를 들면 뭐 팝? 팝팝팝 엄청 잘돼 역시 안무가 신나요. 아, 저 정확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중적이라는 거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했습니다. 대답을 그 어떤 한쪽으로는 절대 안 하네요. 아 근데 대중성을 노렸다. 저는 언제나 대중성을 노리는데요. 아, 그러니까 제가 네. 좋아하는 거가 네. 대중적이 되길 바라는 지망생인 아, 거죠. 네. 여기 중에 그래도 이 정도는 되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 꿈이 좀 협소합니다. 그 파워레인저로 치면 6번 그 저기 피리 부는 캐릭터. 아 식스맨. 아, 식스맨 좋습니다. 그러면 아, 웬만하면 이런 부탁 별로 안 드리고 싶은데 한 소절만 에? 한 소절만 싫어. 오 유치원 가겠는데 이제 거? 난 오직 너에게로부터 쏟아진 햇살을 굳혀 나 침범 위에 떠 예예예 뭐 이런 노래. 우와 방금 부르신 게 타이틀곡. 네, 꿈에 거쳐라는 거예요. 꿈에 거쳐. 네. 12곡 중에 좀 특별히 더 애정이 가는 수록곡이 있어요? 야생마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이제 뒷부분에 잠비나이라는 팀의 이루님이라는 분이 네. 태평소와 피를 부르거든요. 너무 멋있고 좋습니다. 발매가 언제예요? 아, 전날 발매가 되는 거예요? 아, 아. 너무 잘 들었어요. 12곡이 다 좋던데요? 뭐가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의 거쳐랑 야생마 빼고 한 곡만 더 6번 트랙 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감명 깊던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꼭 들어보세요. 어제 나왔는데 전 이미 다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요? 와 이게 됐어요? 이렇게 끝나요? 정말요? 토크쇼 한 편이 또 무슨 얘기 했죠? 기적이 있다든지 마지막으로 그래도 조금 공식적인 느낌의 질문을 좀 하자면 네. 올해 어떤 계획이? 제가 이제 2월 중순부터 콘서트를 하거든요. 그거까지 진짜 잘 하는 게 목표입니다. 2월인데? 제가 좀 하반기는? 앞만 봐요. 아 요것만 네. 보는구나. 네. 공연 잘 하시고 네. 네. 됐어요. 진짜 끝났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다 된 거예요.